안녕하세요. 프레스트 김입니다. 오늘은 좀 엉뚱하긴 한데 이런 자투리 천으로 사과 핀 쿠션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뭐 이런 도안만 하나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핀 쿠션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뭐 색깔대로 좀 이쁘게 잘 조합이 맞으면 장식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선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료로는 뭐 이렇게 자투리 원단 좀 이렇게 남아두는 거 있잖아요. 자투리 원단 약간 하고 바늘 실, 재봉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재봉으로 박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매끈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여기 위에 잎으로 사용될 이런 펠트 원단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색이 맞는 뜨개 실이 있으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제 도안 만드는 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으로 또 남겨 놓을 건데요. 대략 여기 가로 길이가 14cm 정도 됩니다. 14cm고 이 세로가 7.5cm. 직사각에 7.5, 14cm의 직사각을 만드시고요. 중간에 그러면 7cm, 7cm겠죠. 7cm씩 거기를 중간을 잡으시고 여기 밑에가 여기가 4, 중심을 기점으로 4.5cm입니다. 뭐 이게 꼭안 맞아도 되겠지만 제가 만든 이 사과 모양이 네, 요 사과 모양이 지금 이 사이즈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요게 곡자가 있으면 제가 지금 곡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곡자를 가지고 있으면 곡자로 요런 식으로, 여기, 요기도 한번 잡채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기 모서리를 기준으로 2cm, 2cm씩 이렇게 여기가 닿는 면이에요. 곡선이 닿는 면이고 이렇게 둥글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굴려서 꽃잎을 잘라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로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여기 닿는 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살짝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요 이제 도안을 먼저 하나 그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길이는 2.5cm, 여기가 그러면 5cm겠죠. 그러니까 7.5 중에 2.5, 5cm. 여기에 쏙 들어간 점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제 요 그림은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고요. 요 그림을 그렸던 A4 용지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이 나왔으면 이거를 약간 하드보드지나 아니면 뭐 박스 용지 이렇게 좀 딱딱하고 두께가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일단은 붙여놓고 같이 오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붙여놓고 같이 가위로 오려주시면 되세요. 오리시면서 이런 시접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여기는 지금 원단이 자르는 면이 아니고 접혀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접혀져서 원단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도안이 다 만들어지셨으면 이렇게 오려졌다고까지 가정하시면 여기 부분은 접혀지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되시고 그려주십니다. 되시고 그려주세요. 이건 볼펜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안에 시접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요 부분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아까 여기 요 부분 표시해 주시고 지금 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렇게 그대로 그려줬죠? 지금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사실 이게 살짝 제 도안이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서 살짝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적게 좀 맞아요. 도안이 조금 잘못됐으면 이렇게 수정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여기에 시접이 이제 요거는 너무 두껍게 두지 않습니다. 0.5에서 0.7cm 정도 시접을 이렇게 주시고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시접을 두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기 전에, 그쵸? 원래 이제 시접처럼 이렇게 되셨으면, 이런 핀으로 이렇게 앞뒤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이렇게 그대로 바닥에 두시고 고정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게 지금 옥스포드지라고 하죠. 원단이. 자투리 원단이 그냥 일반 면 원단도 괜찮으시고요. 저 이게 좀 옥스포드지 원단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단 자체가 좀 두껍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제 가위로 시접을 0.5cm 놔둔 상태의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죠.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졌으면 그대로 돌려서 이 뒤쪽에도 지금 이렇게 그렸으니까 뒤집어서 맞췄고 약간 삐뚤어졌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뒤도 그대로 또한번더 그려줍니다. 이렇게 뒤도 시접이 뭐 0.5에서 0.7 남긴 거니까 아마 보시고 그리시기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부분도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뒤도 똑같이 그려졌죠?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수정을 했죠? 이쪽은 이쪽이겠네, 그쵸? 도안 자체가 수정이 되어 있는 게 좋은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수정을 봤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그쵸? 자, 이렇게 됐으면, 바느질 실을 준비하시고요. 저는 요게 이제 약간 빨간 원단이기 때문에 빨간 실을 준비해서 이제 재봉을 하시거나 뭐 쉽게 재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표시된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B 뭐 AB 있으면 B 부분에서 요 아래까지 B 부분에서 아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홈질을 해주시면 이제 박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재봉이 없는 분들은 요렇게 이제 손바느질로 홈질, 아니 홈질은 좀 약간 반박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바느질 좀 못하는 축에 속해가지고요. 이렇게 약간 반박음질 있죠? 반박음질 뒤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게 조금 단단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앞은 이렇고 뒤는 뭐 이렇게 되겠죠? 반박음질로 일단은 여기까지 꿰매시고 다시 여기서 뭐 이쪽에서 하셔도 되시죠. 이제 앞뒤로 다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두 군데를 반박음질로 다 꿰매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그 아래에서 여기까지 꿰맸고요. 바느질 솜씨는 저기지만 이렇게 잡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양쪽을 꿰맸습니다. 그쵸? 양쪽을 꿰맸고 이제는 이제 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쵸? 핀이 없어도 고정이 됐기 때문에 핀을 빼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를 벌려서 이렇게 우리 동서남북 하듯이 이렇게 잡으세요. 벌려서 얘가 이제 가운데로 오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핀으로 또 이렇게 뭐 고정을 시켜 놓으셔도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잘안 쓰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바로 바느질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표시된 데에서 또 아래 여기까지 이렇게 또 꿰매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꿰매 주시는 거죠. 꿰매는 건 똑같고요. 또 여기 가운데가 이제 창구멍이 되는데 딱 맞고 이렇게 해서 또 박음질 식으로 이렇게 또 똑같이 아래까지 꾸며주겠습니다. 양쪽으로. 너무 간단하죠? 이게. 또 이쪽도 이렇게 양쪽도 마저 또 꿰맸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바로 나오시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재봉으로 박은 거고요.
뭐 재봉으로 받거나 예를 들어 손바느질을 하거나 똑같죠. 요거를 이제 당연히 뒤집어야죠. 이렇게 잘 뒤집어 주신 다음에, 아, 꿰매실 때 제가 이제 요거는 손바느질 한 거고 요거는 재봉으로 했는데, 약간 이제 그래도 더 예쁘게 되는 팁? 그게 있다면은, 요런 모서리를, 아니, 끝부분을 박으실 때, 아래 라운드를 박으실 때, 약간 요렇게, 약간 그대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각이 져요. 그러니까 살짝 굴려주시면서, 지금 여기도 지금 바로 제가 재봉이 좀 약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거보단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굴려서 꿰매주시는 게 여기가 각, 모서리가 솟지 않고 예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조금, 요렇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줘야 훨씬 여기가 예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좀 조절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뒤집어 주시죠. 여기다 이제 솜을 넣어주시는 거죠. 솜이 또 준비가 되셔야죠. 솜을 될수 있으면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주. 뭐, 좀 너무, 막 거의 이제 빡빡하다 할 정도로 많이 채워주셔야 예쁩니다. 이게 헐렁한 거보다는요. 솜을 가득 채워 넣겠습니다. 솜을 아주 많이 집어넣고요. 이제 이렇게 창구멍을 이렇게 이제 말렸던 창구멍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마저 겉에서 꿰매 주십니다. 진실로 이렇게 위에서 꿰매 주실 때는 안쪽에서, 그쵸? 안에서 이렇게 나와 주시고, 박음질처럼 이쪽에 이렇게 뜨시고, 맞은편도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뜨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또 여기까지 하시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쭉 오므라주면서 당겨주십니다. 실감이 나왔지만 마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꿰매주십니다. 똑같이요. 건너가시면서 마저 끝머리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끝머리까지 잘 됐으면 당겨주실 거다 당겨주시고, 될수 있으면 안 보이는 데서 매듭을 치셔야죠. 이렇게 살짝 저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매듭을 치겠습니다. 됐으면 안으로 쏙 넣어서 여기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가 제가 이렇게 안으로 살짝 오므리라는 게 여기가 그래야 각이 앉으거든요.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이렇게 약간 옆에서 오면 좀툭 튀어나오죠? 아까 이제 얘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예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이렇게 되셨으면 제가 좀 이거는 과도하게 크긴 한데 굉장히 큰 바늘, 그러니까 길이가 집에서 가장 이제 얘를 이제 여기 가운데를 관통해서 꿰매 주려고 그래요. 이제 가장 긴 바늘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긴 걸로 해서 뭐 조금 요거보다 훨씬 반 정도 짧아도 바느질은 되세요. 실은 요 관통해서 꿰매줄 때는 여러 겹을 쓰시는 게 좋거든요. 좀 질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실을 이렇게 두올을 애초에 뭐 두올 이상 더 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두올을 이렇게 바늘에 끼시면 그 두올을 반 접으면 네올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네올을 쓸 겁니다. 이렇게 좀 두껍게
네오를 이렇게 네오를 잡아서 두세 번 꿰맬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정도 여분을 두시고요. 이렇게 실은 그래도 매듭을 두시고 여기서 사과 윗부분에서 여기 가운데 아무튼 이렇게 바늘이 통과할 거기 말고 원단에서 찔러서 뒤에 이렇게 보셔서 정중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약간 이게 정중앙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쭉 빼주시고 약간 여기도 너무 얇게 찝으면 저기니까 배꼽이 뒤 배꼽이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사각꼭지로 또쭉 나가주시고 쑥 당겨주시면서 첫 번에 다 당기시려고 하지 말고 또 다시 나가고 그 자리로 두세 번 천천히 당겨주면서 배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해서 또 뒤에서 겹쳐지면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 나가주시고 두세 번 이렇게 하시면서 조절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한번더 해줄까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 이제 꿰맸던 자리보다 바느질이 안 됐던 곳으로 가시는 게더 단단하게 꿰매지겠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한번더 이것도 나와주시고 이 정도 했더니 약간 모양이 더 이쁘게 잘 잡히죠? 이런 부분이 좀 거슬려도 여기에 이제 잎이 들어갈 겁니다. 잎이랑 뭐 줄기가 조금 들어가 줄 거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실은 일단 정리를 해서 끊어 줄게요. 이 실로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잎이나 줄기를 꿰매 주셔도 되세요. 근데 저는 글루건으로 그냥 편하게 붙여 버렸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침 요거는 침 쿠션은 이렇게 뭐 세탁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글루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실을 정리하고 이제 잎을 떠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슬을 일곱 코 정도 뜨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기둥코 하나, 짧은뜨기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감고, 그 다음엔 그냥 긴뜨기를 해주십니다. 긴뜨기는 감고 들어가되 한 번에 세 개를 다 빼주시는 게 긴뜨기고요. 다음엔 한길 긴뜨기라고 해서 한번 감되 두 개 나눠 빼시는 게 한길 긴뜨기라 다리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한번더 해주십니다. 요건 조금 이제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한번 더. 잎을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번 감아서 긴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두번 감아서 긴뜨기를 하나 해볼까요? 또 저거는 작은 잎을 했는데 이렇게 두번 감아서 두개 빼시면 다리가 더 길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제 잎을 늘렸다가 저는 이게 일곱 코만 잡았기 때문에 다시 긴뜨기. 짧은 뜨기로 키를 낮춰주시면서 이렇게 입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굳이 빼뜨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는 입 끝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입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입 모양을 이렇게 또뭐두개다 같은 크기로 하셔도 되지만 요거는 조금 작게 따로 뜨셔도 되고요. 여기에 저는 뭐 그냥 같이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사슬을 요거는 6개만 해줄 거예요. 조금 작은 잎,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은 방법으로 기둥코 하나, 짧은뜨기 한번 감때 한 번에 3개 다 빼주는 긴뜨기
그다음엔 한길 긴뜨기 두개두개 나눠 빼시는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 요거는 바로 또 긴뜨기 짧은뜨기로 키를 낮춰주시면서 작은 잎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조금 작게 됐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잎을 만들어 주셨으면 끊어 주시고 빼 주시고, 이제 일단은 잎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줄기 다운으로 줄기도 뭐 너무 작은 거보단 보니까 조금 커도 예쁠 것 같아서 7코, 아, 둘, 8코 정도 잡을까요? 3, 4, 5, 6, 7, 8코 정도 키를 키우시고, 이거는 기둥코 두 개를 바로 세워서 긴뜨기를 바로 해주실 거고요. 세 번째에다 기둥코 두 개를 빼고 세 번째에다 긴뜨기 해주시고, 바로 그냥 짧은뜨기로 두개 정도 나가고 하나 더 나갈까요? 세개 정도 하시고 빼뜨기로 나머지는 쭉 아래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과 꼭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사과 꼭지와 잎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뭐 내가 아까 여기 뭔가 바느질이 미흡하고 좀안 예쁜 곳에 가려지도록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뼈에 붙여줘도 되지만 저는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그랬죠. 제가 하나는 손바느질, 하나는 이제 제공으로 박은 거 이렇게 두개 일단은 해봤고요. 글루건이 예열이 된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바닥에 조금 발라주시고 뒤쪽으로 꾹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이건 뭐 요령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것도 역시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글루건을 이쪽에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로 모아서 안에 이런 줄기는 안에 다 넣어주십니다. 꼭지를 이렇게 세워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건뭐다더 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지부터 이렇게 벗기 전에 모양을 잡아주시고 꼭지도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저도 오늘 아까 잠깐 사이에 지금 핀쿠션을 뭐 5개 이상 만들었는데요. 도안만 있으면 뭐 정말 순식간에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래서 쭉 많이 만들어서 쟁반에 올려놓으시면 예쁜 장식도 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짜투리 천을 이용한 간단한 사과핀 쿠션 만들어봤습니다.